자, 대명사 파트 워크북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민준, 다 했어? 오케이, 지금 다 했고. 다 했어, 송모? 네는 뭐야? 네는 뭐야? 예. 아니요, 끝까지 풀이 다 했잖아. 그럼 끝까지 다 해야지, 워크북도. 덜 했습니까? 아, 이놈들이 진짜. 아, 진짜 1학기 때도 시험을 쳐야 돼. 뭐 전부 다뭐 놀러 뭐다 하는 건가? 아, 진짜. 자, 지시대명사. 오케이. 뭐? 손가락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디스가 생각난다. 오케이, 그럼 디스에 대한 얘기. 아, 셀수 있는데 한 개다.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디스 북 북스 머니부터 해볼까? 디스 북 북스 머니. 디스 머니. 오케이. 이 말은 this 뒤에 셀수 있으면 반드시 단수형이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도 하면 that book, that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this로만 그냥 쓸 수도 있고 뭐 이것은 내 책이다. This is my book. 이 책은 나의 것이다. This book is mine. 됐습니까?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거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마찬가지 얘들도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디스의 복수형은 디즈겠죠? 그러면 디즈도 해보자. 디즈 북 북스 머니. 디즈 북스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하고 these하고 섞으면 뭐가 나와요? those가 튀어나오겠죠? 똑같이 those,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these, books, those, books 안만 길어봤자 이번엔 they다. 자, 그러면 이 책들은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these, books are mine. 또는 이것들은 나의 책들이다. These are my book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됐습니까? 그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마무리로 지시대명사에서 마무리로 할 것은 이것은 너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어. 이것은 너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Is this your book? 이렇게 묻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책이 맞다면 Yes, this 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뭐라고 한다? Yes, it is. 됐습니까? 지시대명사 대답한 문장에서는 반드시 지시대명사가 아닌 무슨 대명사로 바꿨어야 된다.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꿨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시대명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that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가지 that을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요? 8가지 that을 배우게 될 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that이 이 지시대명사, 손가락질하는 that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운다 했냐면, it's,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It's not that. hot.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at. 오케이.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그래서 무슨 뜻의 that도 있다. 그렇게까지란 뜻도 있다.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It's not that hot. 이게 두 번째 배울 that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that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리딩 버디 할때 만나봤습니다. 이런 거 만나봤어요. 읽어볼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안다. 그가 친절하다라.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이랬는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명사절을 이끄는, 학교 선생님들 용어로 뭐라는,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시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싫어서 그냥 뭐라고 했냐,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자, 절이라는 것은 누가 다가 온단 말입니다. 누가 다, 그는 친절하 다 였는데 얘 때문에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사란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know?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 you know? 무엇을 알고 있니? 그랬더니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이름씨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는 언제 배울 예정이냐? 2학기 때 배울 예정이고요. 2학기 때 배운다는 얘기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시 대명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깝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뭐예요? 손가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을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 사람이란 뜻은 this인데, 가까이는 하나고요. this book, books, money 중에 뭐라고요? this book과 this money. 그 말은 셀 수 있으면 단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가져올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these는 뭐밖에 안 된다? these books. 뜻은 이것이고 얘는 이것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리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10cm면 가깝다, 20cm면 멀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느낌이다. 됐습니까? That book, books, money 중에서 that book과 that money 밖에 안 된다 했었고요. 뜻은 저것 또는 저 사람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도즈는 도즈 북스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또는 뭐 거리상 멀리 있는 거다. 자, 거리상 뭐 가까이 있다, 거리상 멀리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시간상 가까이 있는 느낌으로 사용되는 디스나 시간상 멀리 있는 느낌으로의 that도 사용 방법을 한번 보면, 오늘 아침에 라는 표현을 여기 있는 뭔가를 사용해서 쓸 수 있어. 그렇죠. 오늘 아침에가 영어로 뭐다? This morning. 됐습니까? 오늘 아침은 뭔 거야?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을 사용해서 that morning 하면 무슨 뜻일까? That morning. 그날 밤, 그날 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그날 아침에. 며칠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날 아침에 나는 아침을 안 먹고 학교 가서 배가 고팠다 이런 식으로. That morning 하면 좀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느낌이고,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와 that 또는 these나 those가 사용되는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모자다 라는 표현은 this is my cap 해도 되고, 이 모자는 나의 것이다 해도 되겠죠. 이 모자는 나의 것이다. 그렇죠. this cap is mine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 나머지 문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약간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똑같은 this인데요, 그치 서희야? 똑같은 this인데 이런 this를 보고는 지금 배우고 있는 뭐라냐, 지시 대명사라고 해요. 이거 자체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is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it is my cap 해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this cap is mine 할 때 this는 여기에 있는 this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this는, 자, this cap is mine을 해석해보면 이 모자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모자가 나의 것이래요? 이 모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this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한다라고 했더라. 지시 어떤 시,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나 that, 뭐 these나 those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이름 시 명사가 오면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어떤 모자가 네 거라고? 이 모자가 내 거라고. 이 역할은 어떤 시의 역할입니다. This가 지시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면 단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이 돈 내 거다. This money is min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모자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래서 모자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니까 이것들은 내 모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These are my caps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조만간 이 다음과 여러분들 시제를 배우고 나면 뭘 배울 예정이냐 하면 다음과 제목이 의문사인데요, 미리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y란 대답 듣고 싶어. my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이란 대답 듣고 싶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럴까봐. 자, this cap is mine 했듯이 이 this cap is mine, this is my cap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자이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this is my cap이죠. 그러면 나의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우리 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것은 누구의 모자이니. 그래서 나의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누구의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을걸? 누구의가 영어로 뭐죠? 아무도 모릅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배우면 되겠네요. 조만간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모자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se cap is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Whose cap is this? 했더니 It is my cap. 그건 나의 모자야.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한 대답은 it으로 바꿔야 되겠죠, 반드시. Whose cap is this? 누구의 모자? Is this? 이니 이것은? 그랬더니 It is my cap. 그것은 나의 모자야. 자, 그래서 whose에 대한 얘기 좀 어차피 조만간 곧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살짝 해보면 whose는 뭐로부터 나온 건데? who로부터 나온 건데 who는 누가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가서 누구의 하고 싶으면 who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whose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whose가 소유자를 묻는 질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시제 파트 지나가고 나서 하게 될 거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또 얘기할 예정이고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들 8번까지 해준다 했고요. 미리 살짝 초벌구이 해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아, 그때 선생님 설명했던 게 이거 다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밑에가 있고 뭐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your cap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손가락질에서 가리키는 물체가 어디 있는 느낌인데 한 개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이 문장은? That is your cap 이라고 하겠다. 저건 너의 모자야. 뭐 아까랑 똑같이 that cap is yours 해도 됩니다. 뭐 2번도 마찬가지 these caps are min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모자들은 나의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 these caps are mine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거 여기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장은 your caps가 보이는데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느낌은 그대로 있고요.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니까 Those are your caps 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Those are your caps도 되고 뭐도 된다? 계속했던 거 저 모자들은 너의 것이다 해도 되니까 뭐를 해도 된다고요? Those caps are your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저 모자들은 너의 것들이야 하고 싶을 때는 Those caps are yours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근데 왜 얘가 일로 갔을 뿐인데 얘는 왜 갑자기 you are zero 바뀌지? 얘가 일로 가는 순간 여긴 소유격이 아니고 뭘 써야 되니까? 소유격 대명사 너의가 아니고 너의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되니까 those cats are yours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됐습니까? 대답할 때 this와 that은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is로, these와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대답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 니가 방이니 그랬더니 맞으니까 이러고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여기 다 생략된 말들이 있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생각하는 거죠. 대답을 물어봐도 되는 거죠. 어? 여기도 다 생략된 말들이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Is this your bag? 이거 니가 방이니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my bag. 아니니까 Isn't my bag.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이렇게 물었어도 반드시 Yes, this is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 예, No, this isn'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대답할 때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무슨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인칭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이 어려우면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꼭 해야 된다. 그치 서희야? 어? 선생님 나만 갖고 그래. 딱 눈빛 보면 내가 설명할 때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렇잖아. 아무 생각 안 하는지 아 귀찮다 싫다 또 영어 수업이다 또 수학 수업이다 또 이거 끝나면 뭐 학원 가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될건좀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자, 그 다음에 펜이 여러 개 있는데 어디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팬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고 뭐 그렇다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볼까요? Are these your pants? 했더니 Yes, they are my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 형광펜을 왜 칠했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Are these your pen?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사기꾼들이 니네 학교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분명히 these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아, 이거는 셀수 있는 거 하나야. 이건 여러 개야. 뭐 길을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어. 그러면 집에 가갖고, 엄마, 나는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두명 이상 만났어. 그럼 집에 가갖고, 엄마, 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잖아. 야, 엄마, 나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 한 명을 만났어도 집에 오다 친구 만났는데 어? 너 공원에서 뭐야 저기 초롱공원에서 놀고 있던데 되게 부럽더라 나 학원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꼭한명 만났는지 여러 명 만났는지 문장 속에 뭔가 티를 내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에서 Are these your pen? 해놓고 그럼 Are these 이게 없어 S가 없으면 해석 잘합니다. 막이 단어 다 아는 단어니까 Are these your pen? 하면 이것들은 너의 펜이니? 이러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생각이 달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 중에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야. 그 중에 특징되는 게 뭐다? 수와 시제. 알겠습니까? 얘들은 뭔가 수도 그렇고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시제도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나 봐. 오케이.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나 애들이? 우리보다? 옛날에? 지금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자, 그런 것들 지시 대명사에서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비인칭 주어 it 하면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억이 막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it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read a book. 얘를 read라고 안 읽고 내가 red라고 읽었어. 그쵸? 왜 red라고 읽었을까?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걸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다야, 책을 읽었다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 그쵸? 그래서 뭐 is interesting 이런 얘기를 뭐뭐뭐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자, 이거 배웠던 거이앞 챕터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어북이 뭐 된다? 더북 되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이과에서는 얘 대신 뭘쓸수 있다고 배운 거야?
It is interesting. I read a book.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재미있어요. 자, 이런 it을 보고 I read a book. It is interesting. 뭐 대충 써서 뭐 it is fun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재밌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it을 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얘는 인칭대명사라고 한다.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남잔지 여잔지 불분명한 뭔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베이비가 it이 될 수도 있어. 뭐 아기가 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잘 구분 안 되니까. 하여튼 확실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계라든지 아니면 또는 남잔지 여잔지 불분명한 거 또는 셀 수 없는 거 이런 거 그 물 이런 것도 i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는 인칭대명사고 뜻이 그것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배운 무슨 주어? 비인칭 주어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뜻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뜻이 없는 it이 사용되는 유형을 알아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해보자. 어떤 첫 번째 뭐가 있었더라? 뭐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하면 되겠네. It is hot. 더웠죠 오늘. 그렇죠. 그것은 뜨겁다. 그러니까 it is hot을 무조건 it is hot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이런 얘기 하는 데 있겠다. 자 it is hot의 it은 무조건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My mom. 자 지금 얘기하는 it 지금 얘기하는 건 it is hot에서 it이 인칭 대명사인 경우를 설명할 거야. 예를 들어서 my mom. 이 is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 자, my mom gives me some soup. It is hot. 이랬다. 아, 그러면 it is hot이니까 이거 이거는 인칭 대명사고 야, 참 비인칭 주어 이시고 아, 날씨 덥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경우는 아니죠. 지금 엄마가 나한테 스프를 좀 주시는데 이거는 뭐 대신 온 이시야? 더 스프 대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은 뜨겁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아저씨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 밑에서 It is hot 이랬어. 그 앞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런 거야? 덥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려면 앞에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데리고 온 게 인칭대명사인 거고 쌩뚱맞게 이렇게 나온 건 이런 걸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뭘 하는 경우 날씨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뭐도 있어? 아무거나 it 아, 문장으로 하는 게 더 머릿속에 오래 남아. 명함 그래 it is dark 하자 그래 it is dark 어둡다. 또 it is 7 o'clock은 정말 이상한데? 8 o'clock으로 바꾸면 오케이 여기서는 얘가 있어서 이상하다고요. 그렇습니까? It's 7 o'clock 이런 것도 비인칭 주어죠. 또 뭐도 있었어요. 그렇죠. It is summer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It 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뭐 해볼까?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데 수고했어. 오케이 다음번에는 보자마자 읽을 소리 낼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와. 예 읽어볼까요? It is far from here to my school. 이거 뭔 소리야?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멀다! 그것은 하고 있네! 멀다! Where? 여기에서 나의 학교까지 From here to my school 했으니까 여기부터 우리 학교까지는 멀어요. 됐습니까? 거리 표현하는 것도 비인칭 주어 이시 사용될 수 있죠. 됐습니까? 뭐 빠뜨린 거 있나? 그렇죠. It is September 할까? 아닌데 오늘은 May 9th인데
and May 9th. 됐습니까?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대답을 구성해 볼까요? 뭐라고 물어본 거야?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또는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더라. 날씨가 멋 같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죠.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멋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표현이라 했습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했더니 It's hot. 더워. Okay. 뭐 It is dark는 묻는 표현 잘 없고요. 뭐 Is it dark 정도가 있겠죠. Is it dark? Is it dark at 7 in summer? Is it dark at 7 in summer? Is it dark at 7 in summer? No, it isn't.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Is it dark at 7? 그렇죠. 여름에 7시에 어둡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까? No, it is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s 7 o'clock은 잘 알다시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time is it?죠. What time is it? 몇 시냐? 그 다음에 It's summer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at season is it? 에 대한 대답이었죠.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 무슨 시간? What time, what season? 그 다음에 얘는 뭐 Is it far from here to your school? 이 정도로 묻겠죠. 뭐 여기서부터 니네 학교까지 뭐냐 이 정도. Is it far from here to your school? 이 정도에 대한 대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at? 아무도 기억하는 놈이 없다.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날짜 물어보는 표현이죠. What date is it? 며칠이야? What date is it? It's May 9th. 아, 이거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 빠진 게 7번이 생각난다. It is Monday. 그렇죠. Monday죠. Monday.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ay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요일을 얘기할 때 It is Monday, It is Tuesday, It is Wednesday 이런 것들도 다 비인칭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녀석들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3 졸업할 때까지 배우게 될 이시 몇 가지 종류라 했었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 아니다, 다섯 가지 종류구나. 다섯 가지 종류 이시인데 그 중에 두 가지까지 배운 거야. 됐습니까? 자, 곧 2학기 때 배울 이슨 미리 이건 그냥 봐주세요. 이런 이도 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Dangerous. To see him here is dangerous. 이러고 있네요.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수용하다 하다시 앞에 to 붙였네. 이거네. 그렇죠? 그치, 서희야? 여기서 수용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해. 여기에서 수용하다네, 이거. 그렇죠? 근데 그 앞에 to 붙이면 수용하는 것, 수용하기 위하여, 수용하기 위한, 수용해서 중에서 여기서 어울리는 건 여기서 수용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쵸? 그냥 이건 봐두라니까. 뭘 또 쓰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수용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친구들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방금 문장, 방금 봤던 문장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읽어볼까요?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학기 때 배울 녀석이고요.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뭐라고 하냐. 얘를 보고는 가짜 주어라고 합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어디 갔어? 여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수용하는 것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러면서 또 배우게 될 그냥 봐주세요. 이건 좀 이따 어차피 할 거니까 쓰지 마. 됐습니까? 헤이, 저 친구는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너 여기 뭐하러 왔니? 누가 안 씻었나? 내 주변을 제일 많이 맴도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뭐였더라?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time is it? What season is it? What date is it? What day is it? How far is it? Is it d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면 뭐라 그런다? It's rainy today. 어제 비가 좀 내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8시면 It's 8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름이면 It's summer now. 오늘 9월 23일이면 23rd. 그렇지. 23rd. 23번째 날이죠. 이런 표현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면 It's Monday today. 오케이. 거리가 7km면 It's 7km.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How far is it? 됐습니까? How far is it? 얼마나 가까운지 묻고 싶으면 How near is it? 어우 똑똑하네. How near is it?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면 How랑 뭐랑 많이 붙여서 쓰네요. 그렇죠? 오케이.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봤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밖이 어두우면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밖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It's dark outside. 됐습니까? 밖이 환하면 그렇죠. It's bright outside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Dark의 반대말 bright. 사람 보고 뭐 James is bright 이러면 그때 무슨 뜻이라고요? 똑똑하다니까요. 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했던 거야. 자, 그 다음 19. 부정대명사 원은 뭐랑 비교합니까? 원이랑 비교 대상은 it이죠. 그 다음에 원만 있는 게 아니죠, once. 여기에. 그렇죠. once도 배웠죠. once랑 비교 대상은 뭐예요? day였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there가 되기도 하고 them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원은 a 플러스 단수명사 를 원으로 바꿔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즈는 그냥 뭐 그냥 복수명사를 원즈로 바꿔 쓰는 거였고요. 얘들 둘은 이제 설명할 건데 그렇죠. 미리 어떤 글자를 써볼 수 있겠어. 둘 다 it은 더 플러스 단수명사죠. 그렇죠. 그럼 데이는 뭐 더 플러스 복수명사죠. 오케이. 더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서 주로 얘기할 건 뭐였다? 아까 그것. 됐습니까? 아까 그것과 동일한데 한 개면 앞만 길어봤자 it. 아까 그거랑 동일한데 여러 개면 앞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그래서 더가 붙는 건 동일체란 말이죠. 동일체. 똑같은 물건.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 뭔가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 뭔가 잃어버렸는데 첫 번째 상황은 그 물건을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뭔가 똑같이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을 뭐 할까라고 얘기하는 문장에서 살 거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비교했었어.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과거에 잃어버렸다. 아이가 뭐 해버렸다. lost 했다. 무엇을? My book을 됐습니까? 그리고 와서 I have to 뒤에 하다시 오면 have to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I waited. have to는 뭐와 같은 뜻이라고요? must라고요. 그러면 I have to buy 했어. 그러면 내가 뭐 해야만 한다? 사야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야만 하는 건 a book이야 아니면 더 북이야. 그렇죠. 당연히 어북을 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사야만 합니다 그랬어. 그러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을 사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책을 다시 내 책이다. 그거 내 책인데 친구가 내 책 들고 있는 거 봤어. 내 책인데 얼마야? 내가 살게 이릅니까? 아니면 내 나이 자식아 이릅니까?
그렇죠. 내가 사야만 한다 했으니까 얘랑 동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건 뭐고? a book이고. 그러니까 I have to buy one이라고 했었어. 근데 여기다가 I have to find로 바꿨어. 그럼 이번엔 내가 뭐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찾아야만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찾아야 하는 건 I have to buy a book이야. I have to buy the I have to find the book이야. Find the book. 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뭐였냐? 책을 한 권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여러 권 잃어버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to find the books겠죠 일단. 그렇죠. 동일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day입니까? them이겠죠. 난 그것들을 찾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바꾸겠죠. I have to buy로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I have to buy books야 아니면 I have to buy the books야. 그렇죠? 동일한 걸 왜 삽니까? 내 건데 돌 되돌려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엔 books니까 이 상황에 쓰는 건 I have to buy ones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거꾸로 설명해 보라고 시킬까 한 명씩? 안 해도 되겠어요? 다 이해했습니까? 시험 쳐보면 알겠지 뭐. 그건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하겠니? 자, 그래서 여기 설명 뭐라고 되나? 앞에 나와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종류만 갖고 동일한 물건이 아닌 거. 됐습니까? 를 가리킬 때 원을 쓰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수인 경우에는 원이 아니고 원즈다. 그리고 예문 한번 봅시다. 예문. 예문들 쭉 보면 나는 시계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나한테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특정한 시계라 해야 되는 겁니까? 시계면 상관없는 겁니까? 시계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얘가?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a watch라 했겠죠? 그렇죠? The watch라고는 안 했을 거야. 뭐 물론 더 watch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 시계가 바빠. 아유 없네. 너 언니네 이쁘나? 자기 돈을 산 거야? 지우는 뭐 했어? 다 이게 쭈쭈바로 다 바뀌었어. 아, 비슷한 돈을 받았는데 언니는 애플워치가 생겼고 너는 그게 다 쭈쭈바로 바뀐 거야. 언니가 2만원 더. 아, 이 언니가 2만원 더 많았다. 아, 그렇지. 자, 저렇게 저 친구가 시계를 차고 있어. 내가 저 시계를 빌리고 싶어. 그때는 뭐라 그런다? Can you lend me the watch라고 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계면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 했으면 Can you lend me a watch고 a watch니까 에이 watch 아까 나왔는데 여기 a watch 있네. 또 쓰기 귀찮잖아. 그럴 때 뭐라 한다? Can you lend me one? 이라고 하면 된다. Can you lend me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봐. I have red gloves. She wants the same ones 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나한테 뭐가 나는 뭘 갖고 있다? 빨간색 장갑 갖고 있는데 그녀도 똑같은 걸 원해. 그럼 그녀가 똑같은 걸 원한다 하는데 내 장갑을 내놓으라고 하겠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랑 이 장갑이랑 똑같 야 너 어디서 샀어? 물어보고 그 가게에 가서 똑같은 걸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 똑같은 걸 사겠다는 거죠. 동일한 물건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I have red gloves. She wants the same ones고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 아까 전에 설명할 때는 더가 붙으면 데이나 뭐 it이나 이런 거 돼야 된다더니 여긴 웬일입니까? 아까 그거. 얘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뭔 아까 그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얘는 same 때문에 왔다고요.
same이라는 무슨 시가 어떤 시가 더를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어유 여기에 뭐 더 same them 뭐 여기 them 해야 된다 없어 이런 거 아니 얘는 아무 상관 얘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똑같은 거면 특별하니까 더를 좋아하나 봐요. 오케이 근데 좀 짜증 나겠다 그치? 됐습니까? 뭐 친구들 중에도 꼭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며칠 지나고 똑같은 거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아, 상관없습니까? 남학생들이야 뭐 상관 안 하죠 뭐. 여학생들은 되게 싫어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거 설명합니다. CF는 무슨 뜻이라고요? CF는 비교란 뜻이라고요. 자 얘는 좀 다르니까 조심해 이런 거를 책에 할 때 CF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부정 뭐를 배운 적 있었더라? 부정관사 배운 적 있나요? 부정관사도 배웠고 여러분들 뭐도 배웠어? 정관사도 배웠네. 이게 뭔데? 언어 언. 그렇죠. 언어 언이었죠. 됐습니까? 얘는 더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플러스 단수 명사가 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엔 부정관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고 있어? 부정 대명사. 이 부정은 또 뭐랑 아무 관계 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많은 것 중에서 안정했다 이겁니다. 수많은 것 중에 안정한 건 뭔가 하나를 원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정한 명사 다시 말하면 뭘 붙일 수 있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더를 붙일 수 있는 경우. 아까 그거면 특정한 동일한 물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가 붙는 경우에는 뭐가 온다? 더 플러스 이거는 이제 it하고 it만 얘기하고 있는데 더 플러스 무슨 경우에 더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인 경우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이 책의 설명이 부족해. 됐습니까? 더 플러스 복수명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걔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문장에서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댐이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the dress? 너 그 드레스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 드레스 마음에 드냐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드레스를 두 사람이 A와 B가 같이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얘가 마음에 든다고 한 게 얘가 말한 드레스하고 종류만 갖고 다른 드레스가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동일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드레스가 아니고 더 드레스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이시고요. 만약 여기서 Do you like the gloves? 였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Do you like the gloves? 하면 너는 그 장갑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겠죠? 그럼 이번에는 yes I like them이 될 거고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 gloves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지금 it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하면 뭐가 일단 생각납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생각나시죠? 됐습니까? 일단 I랑 관계 있는 셀프는 myself죠. 나 자신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너 자신은 yourself인데 이거 yourself 할 때 뭔가 얘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뭐도 있다. yourselves도 있다. 드디어란 말 왜 썼냐. you는 그동안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 구분을 안 했죠. 그게 뭔 소리냐. 뜻으로 얘기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니까 이게 are you students? 해석해봐.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말하자면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yes we are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you가 you, 너도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보면 뭐, are you students 이렇게 복수형이라고 쓰면 you는 너희들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지. 근데 드디어 뭐에 와서는 구분하기 시작한다? 제기대명사에 와서는 너 자신은 yourself인데 너희들 자신들은 뭐다? yourselves 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1인칭 했고 2인칭 했고 그럼 3인칭 단수 가볼까? 이렇게 해서 단수들 여기서 쭉 가지 뭐. 그러면 단수 중에서 3인칭 단수 중에서 이제 여자
여자 she랑 관계 있는 self는 herself. herself였죠. 그녀 자신이란 뜻이죠. herself. 그 다음에 he의 제기대명사는 himself. himself였죠. 힘이 센가봐. 재미없다. himself. 그 다음에 it이랑 관계 있는 건 itself. itself였죠. 됐습니까? 단수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myself, 1인칭, 2인칭, 3인칭. 자, 그 다음에 이제 myself는 1인칭이었는데 그럼 1인칭 복수를 여기다 쓸 차례죠. 네. I가 1인칭 단수였으면 I의 복수형은 뭐였어? we였고 미안 we였고 그래서 we의 self는 ourselves였죠. 우리들 자신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적을 거 하나밖에 없다. 그치? 네. 됐습니까? 얘가 뭐 여러 때면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day의 제기대명사형은 뭐? themselves. 그것들 자신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1이고 제기대명사 처음 배우니까 뭐부터 이런 형태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제기대명사에 대한 본격적 설명 시작하면 제기대명사 사용법이 몇 가지 있다. 1, 2, 3이 있다. 그래서 책엔 요것만 설명하고 있다 했어. 근데 요것도 있다. 이거 뭐였더라? 세 번째 거 뭐라 그랬더라 내가? 제기대명사가 사용된 수거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제목부터 1, 2 제목도 해보자. 무슨 적용법하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용법? 제기적 용법. 그럼 여기는 해석이 뭐였더라? 스스로 또는 직접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애였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숙제? 직접 했어요. 됐습니까?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무슨 제용법? 강조적 용법이었죠. 그 다음에 수거는 여러분들 외울 게 많은데 일단은 뭐 한 세 개만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one하고 같은 뜻. alone. alone이 뭔 뜻이었더라? home alone.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왔는데 home alone. 아! 나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처럼 예쁘장하다니까 애들 막 그 해리 막 고개 막 돌리고 난리 났다 지금. 어? 금발머리 꼬맹이가 그 가족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는데 얘 혼자 어떻게 잘못돼가 그래. 왜 영어 제목이 뭐야? Home Alone이잖아. 그래서 Alone의 뜻은 뭐? 혼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뜻을 가진 제기대명사가 뭐냐? By oneself입니다. By myself 하면 나 혼자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By herself 하면 그녀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혼자서. 이게 혼자서란 뜻이에요. I went there alone by myself. 나 거기 혼자 갔어요. 어차피 만날 거니까 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워듣고 많은데 하나만 더 하자. 세 개 하려더라. of itself가 있습니다. of itself. of itself는 무슨 뜻이냐? 저절로 아참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by oneself라 그랬죠. 이 oneself는 상황에 따라서 by myself로 쓰일 수도 있고 by yourself로 쓰일 수도 있고 by himself, by herself, by itself로 쓰일 수 있단 얘기야. 만약에 내가 거기 혼자 갔다라는 표현 I went there 이런 데는 by oneself가 아니고 I went there by myself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건 상황에 따라서
myself 쓸 수도 있고 yourself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뭐 너는 거기에 혼자서 갔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you went there by yourself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대표로 oneself를 쓰는 겁니다. 그냥 of itself는 저절로 뭐를 한다라는 거, 저절로 문이 닫힌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때 문은 안 만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무생물 표현이기 때문에 무생물은 항상 안 만길어봤자 it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of oneself라고 안 하고요. 항상 사물이 저절로 뭘 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of itself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그래서 이런 녀석들, 몸먼 셀프는 자기 자신이란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치거나, 여기까지가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을 써놨어. 자, 이렇게 설명해놓으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다시 나 자신일 때, 그럴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한다? I love myself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 이거 간단한 표현으로 I love myself가 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난 사랑한다 내 자신을.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Who do you love?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기적 용법을 주어,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 주어의 동작이야 그게. 누가 다의 대상이 다시 문장의 주어일 때.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틀렸다고 내가 얘기해. 그렇죠. I love me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었어. 물론 뭐 시적인 표현이나 뭐 노래 제목 같은데 일부러 틀리게 I love me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그게 올바른 문법적 표현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거나 했어. 그 다음에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고 했고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해석할 스스로 또는 직접.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 어찌 했다고? 직접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 어찌 어떻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다 뭐라고 했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라 했죠. 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강조적 용법은 이런 뜻이고 내가 숙제했어요 내가 스스로 숙제했어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데 좀 더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일 때 부사적 용법으로서 생략할 수가 있다. 강조적이다. 어찌 했다고? 직접 했어요. 그 다음에 형태는 아까 다 짚어봤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1인칭 myself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가 ourselves, 2인칭은 yourself와 드디어 yourselves가 존재하게 된다. 그동안 구분 안 하다가 himself, 그 다음에 뭐? herself겠죠. himself, herself, itself 하다가 뭐다? themselves다. 그것들 자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칼에 베였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영어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 볼까요? I cut myself with the knife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일단 밑줄 긋고 내가 번호를 몇 개 쓰게. 그렇지. 예. 오케이.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일단 보자. 오케이. 누가다? I가 cut 했대죠. 그렇죠? 네. 내가 잘랐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누구를 보이죠? 내가 잘랐다. 누굴 잘랐대? 나 자신. 내 자신을 잘랐대요. 그렇죠? With the knife. 칼을 사용하여. 칼을 사용하여.
내가 칼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잘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요거 컷의 3단 변신 뭐야? 컷이죠. 이거 뭐 들어있는 걸까? 그렇죠. did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제에 잘났다는 얘기가 한 거야. 과거 시제에 잘났는데 누구를 잘났다? 나 자신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칼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잘랐다니까. 이건 여섯 가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윗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칼을, 그렇죠, 사용하여, 칼을 사용해서 누구를 잘랐다고? 내 자신을 잘랐다. 뭐 손가락 정도 잘랐겠죠. 됐습니까? 살짝 잘랐겠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o did you cut with the knife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Who did you cut with the knife. 칼로 누구를 뵌 거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는 1, 2, 3 세 가지 제기대명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뭐야? 제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sends a letter himself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누가다? Tom sends다. 어떤 질문 보여요? What 보이죠? 그렇죠. 탐이 보낸답니다. 뭘 보낸대? 편지를. 그렇죠. 어떻게 보낸대? 직접 보낸대요. 스스로 보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이렇게 들렸어? 매칭 하고 오느라 늦었어. 뭐 클래스 카드 뭐 안 써봤냐? 아니 클래스 카드 매칭 5천 점 넘겨야 되는데 계속 4천 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네. 쌤이? 네. 아 결국 숙제를 안 했단 얘기구나. 그렇죠. 어제 밤에 나한테 숙제는 보내더니 학교 숙제는 왜 안 했냐? 똥개야. 네. 여기까지 도원이가 나한테 보내야 될 거야. 네. 소희야. 너는 뭐 한 10년치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어? 아 맞다 야 또. 그래서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How does Tom send a letter? 라고 묻겠죠. 어떻게 보내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보낸다고요? 직접 보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괄호 해도 돼 안 돼? 이 말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얘 말고 딴 위치도 된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Tom himself sends a letter 해도 된다고 했었죠. 강조적일 땐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 또는 문장의 끝에다가 제기대명사 넣을 수 있다 했고 제기적일 때는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기적 용법, 이런 말 자체가 다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뜻은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 다시 되돌아오는 용법이다. 그럼 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누가 뭐를 해? 어, 내가 때렸어. 됐습니까? I hit myself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는 뭐야? I hit him이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누가다? 아이가 히트한다. 내가 때린 동작을 했는데 그게 다시 나한테 되돌아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I hit 이거 뭐야? myself 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동작이 다시 무슨 어에게 되돌아온다고? 주어에게 되돌아올 때 제기적 용법이라고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란 말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맨날 얘기하는 이거. 그렇습니까?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내가 때린 데잖아. 누구를 때렸다고?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다시 제자에 되돌아오기 위해서 써서 제기적 용법일 때 목적어를 대신 I hit me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리고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이거 없어졌다 치자. 네.
그쵸? I hit myself 해서 myself 없어졌어. 그러면 I hit myself 할 때 전달된 정보 하고 I hit 할 때 전달된 정보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네. 결정적으로 얘가 없어지면 그렇죠. 누굴 때렸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어라고요? 오케이. 무슨 시예요? 명사죠. 명사. 명사는 문장 속에서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정신 나갔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She often talks to herself. 그녀가 자주 뭐 한답니까? 혼잣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를 듣는 사람이 다시 누구란 말이야? 주어란 말이야. She란 말이야. 그러니까 she often talks to herself를 써야지. She often talks to her 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she often talks to her 하면 뭔 얘기 쓸 수도 있어. 뭐야 이거. She often talks to her 쓸 수도 있어. 어떨 때 쓰는 거냐? 어떤 여자가 자주 얘기를 거는데 또 다른 여자한테 만약에 my sister가 my mother한테 자주 대화를 건다 라고 치자. 그럴 때는 she often talks to her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뭘 썼으니까 her가 아니고 herself 썼으니까 이 사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똑같다란 뜻으로 썼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의 해석은 뭐라고 민준? 그렇죠. 뭐? 스스로 또는 뭐? 그렇죠. 또는 직접. 내가 설명을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어찌,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무슨 시적 용법이다? 어찌 시적 용법이고 그 어찌 시를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 부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말들 여러분도 아직 생소하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 전부 다 이름 시야. 전부 다 이름 시들입니다.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또는 문장의 맨 끝에 쓸 수 있다. 위치가 옵션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기적 용법일 때는 빼박 다른 위치로 못 옮겼어. 누가 다 뒤에 와 항상. 자주, 그녀가 자주 말한 다 뒤에 왔잖아. 그쵸? 내가 자른다 잘났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다 뒤에 항상 오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문장의 끝이나 또는 이 녀석 뒤에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는 직접 그의 숙제를 이죠. 정확한 뜻은 그의 숙제를 뭐 한다? 한다.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 다 줘. 네. 그가 한다? He does. 그냥 어떤 질문 보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 무엇 보이죠? 네. 그가 한다 했어. 무엇을 한대? 그의 숙제를 어떻게 한대? 직접이니까 여기는 himself.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Himself의 또 다른 위치는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해도 상관없다. 어찌 한다고? 직접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 직접을 지워보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거, 누가 다 무엇을 에 대한 대답 다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생략되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 전달되는데 그가 하긴 하는데 어찌 했다고요? 어찌? 직접 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를 강조해주고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문제풀이 하네요. 자, 뭐 this, that, these, those입니다. 아까 빡세게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오케이. 뭐 알맞은 건 노란 말인데. 오케이. 그래서 성모 말고 동원 1번 해보자. 네? 어. I like this though. Is this is this this? Is this yours? Okay, 계속해서 2번 지우 해볼까? Is
keys? Are those our keys? Look there. Are those your keys? Our keys? 참. 계속해서 3번. 소희. 뭐라고? This? 어? 그럼 큰 소리로 얘기해야 쌤 들리지. 오케이. 아, 좀 이따 시켜달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 4번 Try I made these cookies. 그럼 얘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여기는 Dead Man인가? Dead Man over there is my teacher. 자, 그러면 I like this doll. 나는 이 인형이 마음에 든대죠. 그리고 Is this yours? 의 뜻은 이것은 너의 것이니? 라고 했죠. 네. 여기에 this doll이라 했으니까 지금 인형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죠. 그쵸? 가까이 있는 느낌이니까. 근데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is this yours? 하면 되겠고. 그럼 your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럼 yours를 풀었으면 is this Is this yours 대신에 뭘 써도 돼? Is this doll? 이 말이 좋아. Is this your doll? I like this doll. Is this your do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there의 뜻이 뭐야? 그렇죠. 저기를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를 보라고 한 것 같아? 멀리를 보라고 한 것 같아? 멀리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keys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are those our keys의 뜻은 쟤들은 우리 애들인가? 라고 묻는 거죠. 저기 좀 봐. 쟤들 우리 애들인가? 오케이. 여기서 keys가 뭐니까? 복수형이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these 아니면 those인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 보라 그랬어? 저기 보라 그랬어? Look here야, look there야.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럿이 어울리죠. 그 다음에 that man over there. Over there의 뜻이 뭐야, over there? 그렇죠. 저 너머에 있는 이런 뜻이죠. 저 자 저 있는. 됐습니까? Over there의 뜻이 저 자 저.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저 자 저. 저 너머에, 저 멀리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저 멀리 있으니까 뭐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A를 E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러 볼까? 여기에 MAN이 아니고 MEN으로 바꿨어. 그러면 일단 몇 군데 바꿔야 되냐면 두 군데 바꿔야 되죠. 첫 번째 바꿔야 될 건 그렇죠. Those men over there are my 와우 똑똑하네. 이렇게 바뀌겠죠. Those men over there are my teachers. 의 뜻은 저기에 있는 저 남자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네. 그렇죠. they랑 어울리는 건 is가 아니고 are로 바뀌죠. 네. 그리고 분명히 여러 명이라 했으니까 teacher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됐습니까? A를 E로 바꿨을 뿐인데 엄청나게 뭐가 많이 바뀌네요. 영어는 뭘 무지하게 따진다고요? 셀수 있나 없나 미친 새끼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미친놈들인 것 같아 아무래도 얘들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따라가줘야 돼. 알겠습니까? 에이씨 나는 뭐 친구 길 가다가 친구 한 명 만나도 난 친구 만났다 그러고 100명 만나도 난 친구 만났다 친구들을 만났다 안 그러는데 귀찮은데.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 그렇죠? 그럼 빨리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법을 바꿔버리세요. 야 이제부터 다 안 쓸 거야 이제. 복수형도 다 안 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따라가세요.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보랍니다. 너무 뻔하지 않나요? 1번은 뭐? This is my room. Thi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뻔하지 않냐? 2번은 뭐? Those are not my toys. 저것들은 나의 장난감
것들이 아니다. 됐습니까? Those are not my toy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뻔하네요. 가볼까요? That is Brian's book. 저것은 브라이언의 책이다. 그 다음에 these네.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이 꽃들은 아름답다. 됐습니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s this your bike? Okay, yes, it is my bike. 이것은 너의 자전거니? 라고 물어봤죠. 자전거가 지금 가까이 있죠. 몇 대야? 한 대죠. Yes, it is my bike. Are these your pictures? 했죠. 이것들은 너의 그림들이니? 또는 뭐 사진들이니? Okay, 아닌가 봐요. 아니까 no, they aren't my pictures. 오케이. 오, 그쵸. 왜 그랬어? 아, 수학 빡지 하느라 그때. 아, 그치.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그치. 그게 무슨 뜻이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뭐 핑계 없는 책상 없다도 아니고 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왜 그럴까?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누군가 죽었어, 그치? 어, 죽었는데 핑계가 없다니 그 뭔 소리? 아, 내가 그때 아, 그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점프만 안 했으면 안 죽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아, 내가 그때 왼쪽 오른쪽 잘 살피고 길 건너갔으면 안 죽었는데 막 이러잖아. 그치? 어, 내가 그때 하, 그 아저씨가 어? 그 가이드 아저씨가 관광 가이드 아저씨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래서 죽었잖아 막 이러잖아. 뭐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죽잖아 사람들이. 그치? 하라는 거 안 하고 이쪽 길로 가세요 이랬는데 난 절로 가야지 아 떨어져 죽고. 그치? 하는 거 안 해서 꼭 죽더라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내가 너보고 숙제 하지 말라 그랬지? 어? 어? 내 숙제 하지 말라 그랬지? 어. 총으로 쏴버릴까 이 음식이? 어? 딱밥으로 쏴버릴까? 자, 그 다음에 Is that your cup?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것은 너의 컵이냐? 이러고 있죠? 아니니까? No, it isn't. No, it isn't my cup. No, it's not.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those shoes new? 그래서 네, 저 신발들은 새 거니? 이러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신발이 세 개 맞으니까 Yes, they are new. New shoes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this나 that이나 these나 뭐 those의 성격이 이 네 개 중에서 한 놈만 좀 달라요. 1, 2, 3, 4에 있는 this나 this나 that이나 those 중에 딱 한 놈만 성격이 좀 달라. 그게 누굴지 한번 뭐 뜻이야 당연히 다 다르지. 단어가 다른데 this랑 that이랑 뭐 these나 those나 단어가 나 뜻이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고 성격이 좀 달라. 조금 더 힌트를 줄까? 이 중에 한 놈은 세 놈은 지시 땡땡땡인데 한 놈만 지시 땡땡땡이야. 찾았습니까? 뭐래? 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생각 중인가요? 고민 중인가요? 관심 없나요? 눈 파느라 바빠요? 칼질하랍니다. 4번. 아, 생각할 시간 너무 안 드렸나? 자, 뭐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고. 자, 4번 칼질하래요. 누가? 뭐다? 오케이. 여럿이야 한 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this girl is my cousin 하면 되겠죠. This girl is my cousin.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this의 성격을 세모 성격이라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this의 성격을 세모라고 할게. 그 다음에 저 영화는 재미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That movie is interesting. That movie is interesting. 그럼 여기에 that의 성격은 세모할까? 다른 모양할까? 그렇지. 어우, 똑똑하네. 얘도 세모 성격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니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쓰면 이것들은 너의 최고로 좋아하는 책들이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고 문, 미안이네. 그렇죠. 묻는 말. Are these your favorite?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중1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these의 성격은 세모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얘는 세모가 아니죠. 에이, 허접이었네 아까. 여기 these의 성격은 세모가 아니잖아. 그렇죠? 오케이. 이제 지금쯤 이제 눈치챈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시계들은 비싸지 않대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those 쓰듯이 취네. 그쵸? Those watches are not 줄였을래 aren't expensive 하면 되겠죠. Those watches aren't expensive. 저 시계들은 비싸지 않아요. 됐습니까? Those watches are cheap. Aren't expensive. 그러면 도즈의 성격은 세모예요? 네모예요? 세모예요. 아유 똑똑하네. 어? 네모예요? 아니요. 세모예요. 세모네. 그치? 세모잖아 얘는 성격이.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단번으로 가볼까? 오케이. 그래서 are those shoes new? 얘 세모야 네모야 여기 those? 세모요. 세모야? 확실해? 네. 오 똑똑한데 얘 세모잖아. 그치? 여기에 those는 세모네요. 그러면 is that your cap? Is that your carbon? 세모요. 오케이. 얘 바보네. 네모네. 네모예요? 그래 네모잖아. 그런가? Are these your pictures? 는 얘는 뭐야? 세모야 네모야? Are these your pictures? 네모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얘도 네모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Is this your bike? 는 세모? 네모? 네모? 그냥 왠지 세모하고 싶어? 네모. 아직도 세모하고 네모하는 이유를 발견 못했어? 어? 네모인 것 같다. 오케이 그렇죠. 얘는 네모죠. 그럼 네모는 뭔데? 6월이 들어간 것 같아. 아 네모는 6월가 들어갔다. 뒤로 어? 디스? 디스가 들어가면은 네모를 했다. 뭐라고? 아따 똑똑하다. 네모한 건 누구? 지시 대명사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봐 이거 is It your bike죠 이거. 얘 자체가 it으로 바뀌고 있어. Is it your bike? 그거 너의 자전거 아니?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this 한 거고. 그러면 봐봐. 얘는 그러면 뭐야? Are they your pictures죠? 얘 자체가 명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지시 대명사라 그런다고. 얘도 봐봐. Is it your cup이죠? 그렇죠? 얘 자체가 it이라고. 근데 얘를 볼까? Are they new네? 그래 안 그래? Are they new? 그것들 세 거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지시 형용사라고요. 헤이 봐봐 얘는 이렇게 해서 뭐야? She잖아. 얘가 포함돼야지 안만 길어봤자가 되잖아.
뭐 she this girl 할 거야? 뭐 it this girl 할 거야? it girl 할 거야? she girl 할 거야? 뭐 할 거야? 합쳐야지 되잖아. 얘가 얘를 꾸며주잖아. 지시 형용사라고요. 지시 어떤 시라고요. 얘도 봐봐. that movie 합쳐서 it이잖아.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저 영화. 걸은 걸인데 어떤 걸? 이 걸. 얘도 볼까? 얘는 are they your favorite books 하고 있잖아. 네. 지시 대명사고.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 해서 뭐야? they잖아. 됐습니까? 오 민준 통찰력 있는데. 오케이. 관찰력이 있네요. 뭔가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멍하니 앉아있고 뭐 남들 떠들면 그냥 열심히 벗겨졌고 뭐 인간 복사기 될 겁니까? 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비니칭 주어 뭐 what date is it? hey what date is it? it's May 9th right? 오케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벌써 봄이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벌써 봄이다. It's already spring. 당연히 계절이죠. 그 다음에 almost 뜻이 뭐예요? already? 거의죠 거의. 아 거의구나. 거의 12시 정각이다 이러고 있죠. 거의 12시 정각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It's almost 12 o'clock. Okay. What time is it? 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부터 멀다 그러고 있죠. 우리 집에서 멀다. It's far from my house. 뭐라고요? It's far from my house. 그래서 얘는 당연히 거리겠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비 올 거랍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올 거예요. It will rain this afternoon.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How will the weather be? 이랬겠죠. 뭐라고 물어봤다 이번에요? How will the weather be this afternoon? 오케이 무슨 시제야 이건? 미래 시제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썼고요. 양념시 뒤에 동사에 원형 됐습니까? How will the weather b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날씨는 어떻게 어떨 것인가요?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날씨가 what 같을 것 같니? 이렇게 what 같을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This afternoo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How will the weather be? 자 미래 시제도 이제 배우고 곧 배우죠. 조동사 파트 들어가면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조동사가 양념시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했더니 It's Monday고요.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했더니 It's 2:30. 몇 시래요? 2시 30분이래죠. 2시 반이래죠. It's half past 2래죠. It's 2:30. It's half past 2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네요. 오늘의 날짜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오늘 날짜 뭐니? What's the date today? 했더니 It's July 15th 하고 있죠. 뭐라고요? 15th. July 15th. 됐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쓸 줄도 알죠? 됐습니까? 15가 15이니까 번째 TH 쓰면 되겠죠. It's July 15th. 여러분들 숫자는 제발 라블라블라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듣기 할 때 그 다음에 얼마나 먼지 묻고 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했더니 It's 100 kilometers. 뭐라고요? 서희야 뭐라고요? It's 100 kilometers 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무슨 형?
복수형. 만약에 1km면 it's 1km라 해야 돼. 됐습니까? 2km부터 it's 2km 이렇게 복수형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오케이. 그래서 도원. 네? 놀라지 말고 빨리 빨리 합시다. It's 2 o'clock. 그럼 계속해서 다 같이 How long does it take? Take 뜻 물어볼 것 같지? 그치? How long does it take? 뭐 여기에서 뭐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뭐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서울?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죠? 어? 그쵸? 또는 뭐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부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 다 같이 It's warm in the morning. 됐습니까? It's warm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4번, 4번은 It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었을 거고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2시 정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의 뜻은 그래서 뭐? 얼마나 머니? 오케이. 그러면 take의 뜻은? 그렇죠. 무슨 뜻도 있다. 시간이나 돈이 걸리다, 들다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How long의 뜻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서울? 뭔 뜻이야 그러면? 구미부터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버스로? By bus. 기차로? By train.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서울? By bus. 그치 서희야? 어, 구미부터 서울까지 기차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오케이. 남의 수업합니까? 유튜브 보러 왔어? 어?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을 때 안 보면 돼? 어? 중3과 하고 있어? 어? 어? 중3과 하는 거야? 그럼 뭐 초등학교 6학년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결국 비인칭 주어 쓰는 것 중에 시간인 거고 얘도 시간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날씨죠. 그러니까 오전에 따뜻하다 이러고 있죠. It's warm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날짜라고 볼 수 있겠죠. 날짜의 한 종류. 뭐다?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이러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그것은 나의 아빠의 생일이다가 아니고요. 그냥 나의 아버지의 생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밖에 어둡지 않다 라고 하고 싶으면 It is not dark.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아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Outside is not dark.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말로는 보면 누가 밖은 어둡지 않다니까 Outside is not dark 할 것 같죠. Out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이거에 대한 대답이지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What?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게 누가 다 만드는데요. 그동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아니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만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씨만 주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름 씨만 주어를 할 수 있다. 명사만이 주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 부사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는 전달이 가능하다. OK.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오늘이 영어니까 today is Christmas Eve.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It is Christmas Eve to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Today. It is Christmas Eve. 언제? Today. 오케이. 이 나라는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거. 이 나라, 이 나라 this country로 문장을 시작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냐?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날씨라 그러면 weather가 있어야 될 거거든. 근데 weather가 없지. 여기에 weather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날씨가 영어로 뭐야? weather. weather. 근데 weather가 왜 없지? weather가 왜 없지? 어떻게 표현할 거니까? It is very cold. 까지의 뜻이 뭐가 될 수 있어? 날씨가 매우 춥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전치사 붙여야죠. 앞제비씨라고 배웠죠. It is very cold in this country.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항까지 가는 것이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한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an hour. 그 다음에 공항까지 가는 것 하면 되네. 그렇죠. 공항까지 가다가 뭐야? Go to the airport죠. 내가 필요한 건 공항까지 가답니까? 공항까지 가는 것입니까? 가는 것. 그러니까 가면 되겠네. To go to the airport. It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그리고 사실은 이 4번 문제는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 주소가 뭔데 지금? 비인칭 주어이시죠? 근데 얘는 지금 사실은 출제자가 잘못해놨어. 이거는 뭐가 아니다.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서 사실은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오케이. 얘 주소는 뭐냐? 지금 얘만 주소가 어디냐면 얘는 가주어야. 진짜 주어가 있겠네. 그러면 가짜 주어라 했으니까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뭐한다? 공항까지 가는 것이 가져간다. 뺏어간다. 뭘 뺏어간대? 한 시간을 뺏어간대요. 됐습니까? 얘는 가주어입니다. 얘가 진짜 주어야. 근데 뭐 그 가주어하고 그런 비인칭 주어가 공통점이 있네요. 어차피 곧 배울 거니까 지금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지. 아우 똑똑하네.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여기까지 뜻이 뭐다? 한 시간 걸린다! 뭐가요? 공항까지 가는 것은. 됐습니까? What takes an hour? 뭐가 한 시간이 걸리는데? To go to the airport, 하는 것. 됐습니까? To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중에서 뭐뭐 하는 것. 그 다음 부정대명사 one은 a plus 단수명사 였고요. 그 다음에 once는 뭐가 안 붙은 복수명사, 더가 안 붙은 복수명사. 비교 대상은 it이었죠. day, them이었고요. 더 플러스 단수명사,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근데 뭔데 그게? 아까 그거 동일체 종류만 갖고 다른 것. 예. 그래서 1번 다 같이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one. 이니까 I need to buy the eraser로 바꿨을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을?
나의 지우개를 I need to buy. 나는 필요로 한다. 사는 것을. 뭐를 살 필요가 있대요? 그 지우개. 내가 이 밀어버린 지우개. 원래 내 거였는데.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더 the eraser죠. 오케이. 그래서 뭐는 뭐? an eraser. 아까 그거를 삽니까? 내가 못 찾겠는 그 지우개를 살 거예요? 아니요. 어? 어디 갔었지? 책상 밑에서 나왔어. 그럼 책상한테 자 500원 이러면서 책상한테 주고 사오는 거죠. 찾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she bought a cab.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빌렸다. 오케이. 샀대죠. buy의 과거형이죠. buy boat, boat죠. 모자를 하나 샀대요. but she lost 잃어버렸다.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산 모자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종류만 갖고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it이니까 얘는 뭐? she lost the cap. 그래서 이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아까 그거. 됐습니까? 네. He has two blue balls and white one.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의 색깔을 소개하고 있죠. 그가 두 개의 파란색 공들과 한 개의 하얀색 공. 얘는 너무 뻔해. 3번 답이 너무 뻔해. 3번 답이 1번, it이 아니고 1이 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형광펜 칠해볼까요? Blue boots and white. 여기 있죠? 네. 됐습니까? The white ball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A white ball이니까. 그래서 1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써라. I don't have a camera. 나는? 그렇죠. 난 카메라 안 갖고 있죠. He has. 그러면 얘 대신 뭘 쓸 수 있는 거야? He has the camera야. He has a camera야. 그렇죠. A camera. 오케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걸 갖고 있는 겁니까? 말이 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존재해? 안 존재해? 그러면 이거하고는 동일한 물건이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거야? 이게 동일한 물건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존재해버립니다. 나는 안 갖고 있다 그래놓고. 안 갖고 있는 그 존재하지 않는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he has it 하면 안 된단 말이야.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 하고 있습니다. 뭐 하래요? Change 하랍니다. What? 무엇을 change 하래요? 무엇을? Your wet clothes를. 자, 여기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change A for B죠. 그렇죠? Change A for B 하면 무슨 뜻일까요? A를 B로 바꾼다. 그렇죠. A를 B로 바꾼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네. Change. 바꿔라. Your wet clothes. 뭐를 바꾸래요? 젖은. 너의 젖은 옷을. For dry ones. 뭐로 바꾸래요? 마른 옷. 마른 옷으로. 젖은 옷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의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교체해라. 바꿔라. 갈아입어라. 라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clothes. 됐습니까?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clothes. Clothes 자꾸 하기 힘드니까 ones로 바꿨으면 되겠죠. 같은 겁니까? 어?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I don't like blue shoes. 나는 파란색 신발이 마음에 안 든대죠. I like pink. 슈즈. 더 슈즈야? 그냥 슈즈야? 그냥 슈즈. 그냥 슈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하는지 다 알죠? 네. 응? 다 이해하고 있죠? 네. 나중에 새로, 이거 다 지금 뭐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들어가고 나중에 또 새로 공부할 거예요? 아니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요. 하루가 48시간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인 사람은 제발 수업 시간에 어차피 해야 될 거. 이거 언제까지 지금 하는 거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중3 졸업하기 전까지 끝내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수학하고 비슷한 점 얘기했습니다. 전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몰라. 됐습니까? 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으라는데요. 뭐 일단 뭐 냄새 뭐 분위기 파악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 KT is coat is old. 일단 뭐라 그랬어? KT의 코트가 낡았다. 됐습니까? 그럼 she needs a new one. 너무 쉬워. 얘는 그렇죠. 일단 she needs a new one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뭐가 필요하다? 새 코트가 필요하다겠죠. 여기에 one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형광 벤치라면 그렇죠. a new one이죠. a new coat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의 낡은 코트와 새 코트가 똑같은 겁니까? 뭐 마법불입니까? 아니잖아. 종류만 갖고 다른 코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자, 몇 가지? 이 양말들은 나에게는 작대죠. 내가 발이 안 들어가. 내 발 커가지고 작아 이 양말들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완성시켜볼까요? Do you have bigger ones죠. 그러면 do you have bigger the socks야? Do you have bigger socks야? Socks. Do you have bigger socks죠. 더를 붙일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ones죠. 오케이. 이 양말하고 더 큰 양말은 동일한 것이 아니죠. 다른 종류만 갖고 다른 양말을 원하고 있습니다. My father bought a new dictionary. 아버지께서 샀죠? 뭘 샀어요? 새 사전을 샀대죠. 요즘 사전 쓰는 사람이 어딨냐마는 하여튼 어쨌든 나의 아버지께서 새 샀고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여기 생략된 말 and 여기 생략된 말 당연히 he겠죠. 아빠가 몇 가지 행동을 했어? 두 가지 행동을 뭐를 가지고 연결시켜 놨어? 오케이. 아빠가 샀고 그리고 뭐 했다? 주었다. 무슨 시제 줬어요? 아니 무슨 시제 샀어요? 오케이. 무슨 시제 주었어요? 과거죠. 됐습니까? 이거 give의 과거형. 이거 buy의 과거형.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buy의 과거형이니까 이거의 과거형이죠? 그쵸? 이게 몰랐다면 써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네. 써두세요. 이거 부의 과거형이라고 보고 아, 써야지.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이거 써야 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 안 써도 돼. 걔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응? 이렇게 써야지. 왜? 똥깨더라. 난 똥깨더라. 오케이. 자, 아빠가 새 사전을 사서 그리고 줬대요. To me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면 and he gave one to me야. Gave it to me야. Okay. 그래서 뭐? Gave the dictionary. 됐습니까? 그래 샀던 사전하고 나한테 준 사전은 종류만 갖고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뭐 딕만 썼어요. 딕셔너리 다 쓰기 귀찮아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보랍니다. Do you have my cell phone? 뭐라 그런 거야? 너 내 폰 갖고 있냐?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 one 했는데 그러면 yes I have 얘는 뭐 대신 온 거야? yes I have a cell phone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지금 이거를 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다. 뭐 지훈은 어떻게 고쳤어? 예스 아이 해브 잇으로 고쳤다. 오케이. 그러면 동원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예스 아이 해브 잇. Do
Do you have my cell phone? Yes, I have it. 어? Has it? 어? 아, has it로 고쳐야 된다. Has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쳐야 된다. I has it. 요렇게? 아니면 has one? Yes, I have 고칠래. 지금 숙제 안 해오고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어? 어, 자 그러면 어 yes I have it 이렇게 하면 될까? 네. 될 것 같아? 네. 될 것 같아? Yes I. 아 그럼 민준이는 다른 의견이야. 민준이 어떻게 고쳤어? Yes I do다. 나는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다. Yes I do. 아 이건 반칙인데. Yes, I do로 고치겠다. 이건 반칙인데 좀. 오케이. 자, 이거의 제목이 뭐야? 여기에 봐봐. 부정 대명사지. 부정 대명사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거와 관련된 뭔가 아닐까? 응?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칙이라서 안 되고요. 되긴 되는데 안 할 거고요. Yes, I do로 고치는 건. 일단 요렇게 첫 번째 옵션은 뭐를 원을 it으로 고치는 거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화가 돼버리냐. 너 내 폰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 it은 뭐 대신 왔어? 그거. Yes I have cellphone. Your cellphone. 동일한 거야 다른 물건이야?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더를 왜 하느냐, 소유격이 있으면 어나 더를 못 붙인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었어.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이런 거 없다 그랬었어. 어 마이 북 이런 거 없다 그랬어. 뭐 더 마이 북 이런 거 없다 그랬어. 얘들을 왜 못 쓰냐? 얘 때문에 못 쓰는 거야. 얘가 마치 누구 같은 역할을 하냐면 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더 폰이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답일 것 같아. Do you have a cell phone? 너 휴대폰 있냐? 그랬더니 Yes, I have a cell phone.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답지에 있는 답일 겁니다. 그리고 요 애를 답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we 1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cell phone이야? The cell phone이야? 그렇죠. 휴대폰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My를 Do you have a cell phone? 너 휴대폰 있어? Yes, I have a cell phone. 그래, 나 휴대폰 있어. 예? 그러면 아까 제가 Yes, I have it으로 하고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맞다고? 일단 맞다고 하는데 이게 이 과의 제목에 충실한 대답입니다. Do you have a cell phone이라고 묻고. 뭐 또 다른 질문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해리 뭐 할, 물어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번 Do you have a computer? Yes, I have a new it.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Do you have a computer? Yes, I have a new one. 너 컴퓨터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 나는 새 컴퓨터 있다. A new it이 뭐야? 여기에 it이 못 오던 이유에다 형광펜 칠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어가 붙은 이시 어딨나? 어? 어, new computer. 그 다음에 we need more chairs.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더 많은 의자가 필요하다. 의자 더 많은 의자 몇 의자 몇 개 더 필요하다. 의자 우리 뭐 왔는데 의자는 네 개인데 앉을 사람 여섯 명이다. We need more chairs. Okay, let's buy new one. 어디가 틀렸게? Let's buy new ones.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ones는 let's buy new chairs. 네, 더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ones를 쓰는 거죠. Let's buy new chairs. Okay.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I의 제기대명사는 myself. myself고 we는 yourself. ourselves고 he는 himself고 they는 themselves. 몰랐던 거 있다면 정확하게 익혀두시고요. you는 빠졌네요. you는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다 완성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뭐가 궁금할 것 같아? 그렇죠. 생략할 수 있나 없나가 궁금하겠죠? 또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뭐지? 그 제기대명사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또 똑같은 질문 한 가지 더 할 수 있죠. 방금 했던 거 질문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라는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구분하는 거나 또 하나 더 남았네. 위치를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이죠.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나 없나 똑같은 질문이죠. 그것을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뭐하라고 한 거야?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게 보이는데요. 일단 몇 번이 안 해도 되냐면 여기 얘는 안 해도 되네요. 3번에 2번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얘는 그거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 내가 제기대명사 쓰는 방법이 총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제기적이냐 강조적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면 수고. 몇 번째? 수고겠죠. 수고. 3번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있나 혹시? 없네. 더 이상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끝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제기적인지 감정적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